한다면 승률이 높은데 조금 더 이제 KT의 선발입니다. 나윤성, 윤영성, 김건민, 강동현, 이석학 선발입니다. 모비스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패를 기록하고 네, 아프지 않고 게임을 무사히 마치길 바랍니다. 네, 모비스의 성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비스가 오른쪽으로 외곽 들어갔습니다. 네. 이준희 선수가 버저비터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버저비터 성공하면서 16대 3으로 모비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모비스와 KT, KT와 모비스의 경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KT로서는 4패로 이번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모비스는 1승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